불이 나는 재무방. 소리난 책방 여작가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소리님들 2024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탐정 안강산이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하나 진행하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유나는 커피숍을 운영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남자 손님들의 대시가 너무 잦아 힘들었습니다. 손님이라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물론 유나의 아름다운 외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를 보기 위해 남자들이 몰려들어 매출이 오른 데 따른 부작용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특이하게 유나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손님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커피숍에 들렸던 손님인데 자꾸 커피숍에 가방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된 작은 손가방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커피숍에 두고 갔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가방을 챙겨가는 대신 그날 가져온 새로운 가방을 커피숍에 두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유나의 커피숍에 그 남자의 가방이 남아있는 꼴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죠. 유나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엉뚱한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 보면 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웬 가방이람? 그러자나도 근처에 새로운 커피숍이 생긴 이후로 영업이 잘 안 돼. 심란한데 마음에도 없는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하니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는 가방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가방을 커피숍에 두고 갔습니다. 유나는 두 달째 계속 반복되는 행동에 화가 나 그 가방을 아무데나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살짝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상한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쪽에 붉은색으로 새겨진 부적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유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아는 무당에게 갔고 무당은 그 가방 안의 부적은 유나의 커피숍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 부적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유나는 그 후에 가방을 두고 가는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얼마 전 생긴 대형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남자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적이 붙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도 유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다시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알렸고 무당은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손님들 테이블 아래 붙여 손님들 눈에 안 띄게 그럼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 거야. 저주에서 풀리는 거지. 유나는 무당의 말대로 했고 다시 유나의 커피숍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유나의 커피숍을 망하게 하려던 그 대형 커피숍은 얼마 후 쓸쓸히 폐업하고 가방 든 남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영훈과 산에 캠핑을 갔던 호주는 하산하던 중에 이상한 나무 막대기를 발견했습니다. 길 중간에 1m 정도의 나무 막대기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땅바닥에 꽂아놓았나 생각하고 가봤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호주는 신기한 나머지 그 막대기를 손에 들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친구 영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 같았습니다. 우연히 길 중간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호주는 그 막대기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막대기는 아까처럼 그대로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끝도 뾰족한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거지? 호주는 그 나무 막대기를 집으로 가져왔고 친구들을 불러 자랑을 하고 나무 막대기를 아무렇게나 던져 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친구들이 낸 소문을 듣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호준의 집으로 찾아와 나무 막대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 막대기를 집에 가져온 후부터 호준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피곤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어머니도 집에서 거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호준은 나무 막대기를 집에 가져온 후로 문제가 생겼음을 눈치채고 그 막대기를 들고 평소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막대기에 귀신이 붙었으니 그렇지. 박수무당의 말로는 막대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건 다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란 호주는 막대기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막대기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무당이 지시한 대로였죠. 그 후로 호준 가족들의 병세는 호전되고 호준도 피곤함이 없이 원래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 막대기는 산길 중간에 서서 사람들의 신기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보석과 도둑,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보석과 도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석은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주로 부자들이나 유명인들의 집을 터는데 그들 집에는 늘 금이나 달러가 금고에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신고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잣집에 들어가 금품을 들고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빈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데 며칠 전 밤에는 그만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택같이 크게 지어놓은 전원주택이었는데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걸 우석이 확인했었으나 일정이 틀어졌는지 다시 그 가족이 집에 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석은 내 가족을 작은 방에 몰아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내 말만 따르면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그건 안심해도 좋아. 우석의 말에 겁먹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석은 금품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고 고맙게도 다른 물건의 위치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인 남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지 선글라스를 쓴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집 갑오가 있는데요. 그게 금붙이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건 창고에 있어요. 우석은 가족들이 도망 못 가게 모두 묶어놓고 마당에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주인 여자가 말한 대로 오래돼 보이는 금색 부처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색 부처상은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 도둑한테 귀한 것까지 알려주고. 우석은 기분이 좋아 부처상을 가지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앞을 못 보시나? 우석의 질문에 주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게 됐소이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이 집 갑오 내가 가져갑니다. 우석은 이렇게 훔친 물건들을 갖고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우석은 눈 감은 부처상을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나 값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우석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두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 내 눈? 내 눈 왜 이래? 아무리 눈을 비비고 씻어도 그의 눈은 떠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 감은 부처상처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석에게 부처상을 넘긴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어. 저주받은 부처상을 도둑에게 넘길 수 있어서. 당신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워. 남편은 와이프를 지켜세웠고 주인 여자는 그윽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저주받은 부처상을 가져간 우석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석현은 얼마 전 불행히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있던 날 고맙게도 아들 친구들이 찾아와 문상을 하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도현이란 친구가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아들의 영정사진에 절을 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순간 기이하게도 석현 아들의 영정사진이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석현은 영정사진을 주워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 친구 도현은 식당으로 갔고 거기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음식을 먹던 중 도현이 갑자기 무언가에 목이 맥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밥과 반찬, 그리고 육개장 등 목이 막힐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도현은 목이 막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숨을 못 쉬어서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마침 장례식장이 병원과 붙어 있어 바로 응급실로 옮겼으나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의외의 소식을 석현에게 전해왔습니다. CCTV에 도현의 얼굴이 잡혔고 그 집에 가보니 석현의 아들을 죽인 날카로운 물건이 나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도현이 사망한 관계로 사건은 자동 종료되었다고 말입니다. 석현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정사진이 떨어지고 도현의 목이 막힌 건가? 죽은 우리 아들이 하니 도현을 죽이고 만 것인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도현의 죽음은 전혀 안타깝거나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저 다시 볼 수 없는 아들이 그리울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서운 이야기고요. 이번 이야기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우는 평소 산에 오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겨울임에도 정우는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산행을 했습니다. 눈예보가 있었고 처음 가는 산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방심한 정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내렸고 정우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산을 우습게 본 자신을 탓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정우의 눈에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임에도 얇은 흰 옷을 입은 여자였고 얼굴이 눈처럼 하얗습니다. 그녀가 여유롭게 길을 걷는 걸로 봐서 이 산의 지리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힘을 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혹시 내려가는 길을 아세요? 정우의 말에 흰 옷의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 웬 민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입니다. 피곤할 테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죠. 음식도 드시고요. 정우는 그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오두막 벽에 기이해 보이는 가죽이 여러 장 널려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가죽 같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했던 정우는 그 여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 특이한 가죽들은 뭔가요? 여자는 씩 웃더니 정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조금 있으면 저 벽에 걸릴 테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정우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여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산에 살며 사람들을 해야 하는 선녀였던 것이었죠. 정우는 이제 가죽만 남아 선녀의 오두막에 걸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는 오전에 자주 영화관에 갑니다. 백수인지라 시간이 많았기에 굳이 저녁이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갈 필요 없이 사람이 한산한 평일 오전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여자친구도 없으니 혼자 가는 것은 당연했죠. 극장도 동네에 있는 작은 영화관을 선호했는데 운이 좋을 때는 혼자서 영화관 전체를 차지하고 느긋하게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날도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영화라 관객이 없을 거라 생각한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영화관 안에 입장할 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독차지구나. 하하. 현우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중앙의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오른쪽에 한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 많은 자리 중에 하필이면 현우의 오른쪽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굳이 여기 앉더니. 현우가 속으로 투덜대며 영화에 집중하려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아, 왜 들으래? 짜증나게.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었지만 양 옆으로 사람이 앉아있어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우는 그냥 참고 영화를 보는데 자꾸 양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다 못한 현우는 왼쪽, 오른쪽 사람들에게 번갈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영화에 집중을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묵묵부답. 현우는 참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현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뭘 상식하겠구나 싶어서 옆자리의 사람들을 제대로 된 불빛에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마자 양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 갑자기 다 어디로 사라졌지? 빠르기도 하네. 영화를 보고 나온 현우는 마침 보이는 안내 직원에게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영화관에 자주 다니는 통에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영화 얘기도 몇 번 난 적이 있었죠. 아, 오늘 옆자리 사람들 때문에 영화 제대로 못 봤어요. 현우의 뻔한 넋두리에 안내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 표정을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옆자리요? 오늘 혼자 보셨는데?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지만 오늘 영화를 본 사람은 현우 혼자였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뭐야? 그럼 옆에서 부스럭거리던 사람들은 뭐지? 현우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후로 그는 영화관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매우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급변하고 또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여러분, 라이브는 2주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바이바이.